안녕하세요. 경찰법학과 1학번 윤서영, 2학번 김문수입니다. 안 그래도 시험기간이라 바쁘실 텐데 오늘 촬영 괜찮으시겠어요? 아, 경찰법학과 하면 또 의리 아니겠습니까? 끈끈한 의리로 우리 후배님들께 알찬 정보 드려야죠. 역시 내 후배야. 자, 그럼 바로 가시죠. 경찰법학과는 1960년 개교와 함께 법학과로 문을 열었어요. 이후 2020년에 경찰법학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. 역사가 무려 60년이나 넘었죠. 수많은 선배님들이 법조인, 공무원, 기업 인직원으로 든든히 자리 잡고 계십니다. 역시 과 이름답게 법학서적이 산더미죠? 아, 솔직히 무겁긴 한데 그래도 묵직한 전공서적 부심도 있긴 하죠. 그럼 이거 들고 강의실로 가볼까요? 어때요? 깔끔하죠? 여기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님들도 공부하셨고 또 곧 우리 후배님들도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. 괜히 가슴이 벅차네요. 우리 과는 동기뿐만 아니라 선후배 간에도 정말 끈끈해요. 친목을 가장한 그렇고 그런 거 말고 진심으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런 분위기. 맞아요. 안 그래도 엊그제 선배님께서 취업 꿀팁 주신다고 그랬어요. 엥? 혹시 홍성주 선배? 나는 왜 안 해준대? 다음으로 넘어갑시다. 자,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수님 인터뷰를 진행해 볼 텐데요. 교수님, 우리 예비 후배님들께 저희 교육과정 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경찰법학과 교수 도규엽입니다. 우리 과는 경찰, 검찰 공무원 트랙, 일반 공무원 트랙, 진학 및 기업 법무 트랙 이렇게 3트랙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교과 과정에는 경찰학 및 범죄학 분야 과목, 형사법 분야 과목, 헌법, 행정법 등 공법 분야 과목, 민사법 분야 과목, 그리고 상사법 분야 과목 등 다양한 교과목이 있고요.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트랙에 맞추어서 수강을 할 수 있죠. 경찰, 검찰 공무원 트랙을 통해서는 경찰 공무원, 검찰 및 법원 공무원, 보호관찰 및 교정직 공무원, 국가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고요. 또 일반 공무원 트랙을 통해서는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진학 및 기업 법무 트랙을 통해서는 로스쿨 진학, 공기업 및 사기업 취업, 법무사, 변리사, 공인노무사, 공인중개사, 손해평가사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. Find your talent, catch your dream. 여러분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이루세요.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들이 최고의 도우미가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경찰법학과를 함께 알아봤는데요. 오늘 어떠셨어요? 미래 후배님들에게 저희 과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. 저희는 항상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언제나 환영해요. 경찰법학에 뜻이 있는 신입생 여러분, 뭘 고민해. 우리 경찰법학과로 와. 안녕. 안녕.